자, 21번 시작해 봅시다. Want to use a hammer가 의미하는 말을 찾아라고 하는데 이 밑줄 친 의미가 찾으라고 하는 거 문제 있죠. 이거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주제문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주제문과 이 빈칸에 밑줄 친 것들 있죠? 요거는 일맥상통한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볼게요. We have a tendency 나왔는데 tendency 투부정사 나오면 항상 이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tendency 수식하는 구조로 보이셔야 돼요. 이거 쌤이 그림만 그리지 않고 꼭 써드릴게요. 잘 봐요. tendency가 뜻이 뭐였어요? 성향, 경향 이 뜻이죠. 얘하고 동의어가 있는 게 누구냐면 inclination이야. 그리고 이런 뜻이 방금 뭐라고 했어요? 한글로 써봐. 성, 향 또는 경, 향 이렇게 했죠. 이 성향 또는 경향이라는 단어는 항상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게 돼 있고 항상 이 to 부정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씁니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투부정사 하려는 성향 또는 경향이 되겠죠. 그럼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투부정사 하려는 성향 또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이게 글의 소재예요. 그래서 아, 첫 번째 문장에서는 소재를 얘기했구나. 해석만 하고 넘어가지 하지 마요. 대부분 우리는요, 뭐뭐 하는 성향 경향이 있어요. event selectively 선별적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해석하고 넘어가버리지 말고요. 1등급답게 볼까요? 1등급들은 어떻게 보냐? 이거 소재네. 뭐 하려는 성향에 관한 이야기야? 사건을 어떻게 selectively 하게. select라는 단어가 뜻이 뭐였어 원래? 선택하다의 뜻도 있지만 선별하다예요. 선별이라는 얘기는 내가 골라본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selectively는 어떻게 해석할 거야? 선별적으로라고 해석을 하는데 사건을 선별적으로 interpret 뜻이 뭐였어요? 해석하다인데 잘 생각해봐. 나는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한다, 저렇게 해석한다.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죠. 이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다의 뜻도 되지만 무슨 뜻도 있다? 이해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있다? 사건을 선별적으로 해석하려는 성향 또는 경향이 있다 라고 했으면 이게 글의 소재예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tendency 혹은 inclination to 부정사가 나오면 뭐다? 소재구나. 항상 이건 불변의 법칙이야. 독해에서 소재. 그래서 독해를 처음 연습하신다면 이런 걸 따로 정리해 주시는 걸 추천해요.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서 연습하는 거지. tendency, inclination, to 부정사 나오면 소재를 얘기하는 거구나. 한번 정리하고 이해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쉽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또 이번엔 have a tendency to였잖아. 바꿔볼게. 이거 다 적었죠? 말장난 같지만 사람들이 몸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할 때 have a tendency to 부정사였잖아요. 몸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tend to 부정사예요. 내용 같겠죠? 몸 하는 경향이 있다의 뜻인데 그럼 we tend to 동사원형으로 문장 바꿨어도 되겠죠? 그리고 이 tend to 동사원형은 우리가 어떻게 더 바꿀 수 있었냐? 봐요. be likely to 동사원형. 일단 이거 하나만 적어볼까? 제일 잘 나오는 거니까. be likely to 동사원형하고 바꿀 수도 있어요. 뜻이 뭔데?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적어야죠.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tend to 동사원형은 쌤이 써놨던 이 be likely to 동사원형하고 같고 이 표현이 나오면 주제문 얘기했습니다. 책에서는 지금 it을 쓰지 않았죠. be likely to를 쓰지 않았죠. 혹은 tend to를 쓰지 않았죠. 하지만 책에서는 지금 tendency to 부정사를 쓰므로써 뭐한 거야 지금? 소재를 보여준 거예요. 그럼 이 글의 소재가 뭐야? 이 글의 소재가 뭡니까? 사건을 어떻게 선별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If we want things to be this way or that way, 만약 우리가 이 things는요, 물건이 아닙니다. things는 뜻이 여러 가지예요. 물건이라는 뜻도 있지만, 것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상황이라는 뜻도 있어요. 상황 혹은 사건. 앞에 이벤트 보여줬지?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서 things는 앞에서 얘기했던 뭐였겠다? 이벤트였겠구나. 사건들. 혹은 상황이라고 해석해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사건, 상황 두 가지로 써볼까? things를. 만약 우리가 want 5형식 구조 보이시죠? 목적어를 to 부정사하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그지? 목적어가 to 부정사기를 원하면 이거잖아. this way or that 이런 방식으로 혹은 저런 방식으로 되기를 원하면 다시 한번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이런 방향 쪽으로 혹은 저런 방향 쪽으로 되기를 원하면 자, we can 동사 원형 보이세요? select, stack, or arrange 병렬 구조가 보이면 뒤에 것만 가자. 그래, 색칠한 거야. 그럼 우리는 arrange evidence in a way that 여기까지 먼저 evidence가 증거잖아요. 증거를 arrange 한다. 무슨 뜻이야? 증거를 나열한다. 배열한다. 이 뜻이겠지. 물론 정돈하다 뜻도 있겠지만 증거를 정돈하진 않겠죠. 그래서 증거들을 나열한다. 배열한다. 이 뜻인데 in a way that 어떤 방식으로 이 자리에 how 쓰지 못하는 건 이해가 되세요? The way와 how는 나란해질 수 없으니까 문법적인 거 조심하시고 당연히 이 자리에는 how는 쓰지 못하죠. 이유는 아시죠? 관계부사 how는 선행사 way와 함께 쓸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support. 쌤 밑줄 쳐놨는데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내용이나 힌트 어디 있다? 바로 이 수식어고 있을 수 있다.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잘 생각해봐.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배열하냐, 나열하냐 이거잖아. 어떤 방식으로요? Search viewpoint인데 viewpoint는 무슨 뜻이에요? 견해, 관점이죠. 견해, 관점이죠. 그 이러한이라는 뜻이거든. Search는 이러한, 그러한이고 형용사예요. Search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앞에서 한번 내용을 언급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봐요. Search a viewpoint. 이러한 관점이잖아. 그럼 이러한 관점이 무슨 관점이죠? 우리가 사건을 선별적으로 이해하는 경향. 그게 바로 관점이에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Search a viewpoint가 내용이 뭐였다고? 바로 우리가 뭐 하려는 성향? 사건을 선별적으로 해석하거나 이해하려는 경향. 그걸 여기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Search a viewpoint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viewpoint는 관점이라는 뜻이 있었으니까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뭡니까? perspective죠. 이게 관점이라는 뜻이 있었으니까 혹은 어떤 단어가 있었나요? point of view 둘 다 관점이죠. 기본 단어니까 알읍시다. 그럼 이러한 관점을 뭐하는? support하는 자 support는 무슨 뜻이었지? 후원하다 지지하다 찬성하다, 옹호하다, 지지하다, 후원하다, 찬성하다, 옹호하다. 그래서 여기는 support는 잘 보세요. 그 중에 advocate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었지? 이게 옹호하다, 지지하다, 찬성하다 뜻이에요. 선생님들은요, 이 support라는 단어를 이 advocate라는 단어 바꿔서 출제하는 걸 아주 아주 좋아합니다. 동의어니까. 그러면 그러한 관점을 뭐하는? 뭐하는? 찬성하고 옹호하고 지지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뭐한대? 나열하는, 나열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잘 생각해봐. 이 뒷부분의 내용만 집중해봐.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는 뭐 한다? 우리는 뭐 한다? 사건을 선별적으로 이해한다. 사건을 선별적으로 이해한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사건을 이런 저런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어떤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걸 선별적으로 사건을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한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혹은 저런 방식으로.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 봐봐. 그럼 이런 방식으로 혹은 저런 방식으로 사건을 이해한다는 거는 뭘 하는 거냐면 그러한 관점을 내가 가진 관점이겠죠? 내가 이해하는 관점 방식. 그 관점을 뭐 하는? 옹호하는, 지지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나열한다? 다시 증거를 사용한다는 거지. 이 증거를 나열한다는 얘기는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 증거를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건을 이해를 할 때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증거를 대봐. 근거를 대봐. 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야. 너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를 해봐. 그럴 때 내가 가진 그 관점을 모아는 방장 쪽으로 내 관점을 모아는 방향 쪽으로 옹호하고 지지하고 찬성하는 방향 쪽으로 이 증거를 사용하지 않겠어요? 그쵸? 그게 핵심 문장이고 주제 문장이었던 거야. 첫 문장에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긴 했지만 굉장히 추상적으로 표현했죠.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내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여기만 가지고 문제를 풀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다음 봐봐요. Selective Perception이라고 나왔죠. Perception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등장한 단어지 원래? 동사? Perceive에서 나온 단어죠. 무슨 뜻인데? 인지하다, 지각하다 이 뜻이었지. 그럼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Perception이란 말이야? 그럼 봐봐. 그대로 해석해봐. 선별적인 인식 또는 지각이죠. 그럼 거꾸로 얘기해봐. 선별적인 인식 지각이 뭔데? 거꾸로 올라가. 우리는 사건을 어떻게? 선별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하면 우리는 사건을 선별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혹은 저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바로 선별적인 인식 아니야? 해석됐어요? 이 선별적인 인식 지각이라는 단어를 단어로 바꿔 썼을 뿐 앞에서 얘기했던 거 바꿔놓은 겁니다. 그대로 바꿔놓은 거예요. 단어만 바꾼 거예요. is based on 나왔는데 쌤이 이렇게 파란색, 초록색으로 표시한 단어들은 주제문을 암시하는 힌트입니다. 그래서 다시 써드리면 주어 다음에 be based on 뒤에 명사를 썼죠. 이 표현 나오면 주제문이라고. 그럼 뭐가 중요한데? 이 뒤에 있는 게 중요한 거야. 해서 어떻게 되지? 주어는 뭐뭐를 근거로 한다. 그럼 여기 있는 게 근거잖아. 그럼 근거가 중요하잖아. 자, 선별적인 인식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근거로 하냐라고 했던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죠. What seems to us to stand out 이건데 우리 간단한 문법 하나만 해볼게요. 주어, 그 다음에 동사 seem을 쓰잖아. seem은 몇 형식 동사냐면 2형식 동사인데 to 부정사를 보어로 가집니다. 해석은 뭐뭐처럼 보이다고요. 이럴 때 seem하고 동의어가 appear예요. appear to 부정사, seem to 부정사, seem to appear to는 뭐뭐처럼 보이다거든? 그러면 seem이 2형식 동사인 거 알겠어. 투부정사 나와야 된다며. to us가 투부정사예요? 아니죠. 보어 어디 있어요? to stand out. 여기가 보어 자리잖아. 그지? 그럼 이거 빼봐. 그럼 what seems to stand out? what seems to stand out? 이것만 해석해봐. 명사절인 거 아시죠, 이제? 어떤 것? 뭐처럼 보이는 것? stand out이야. stand out. stand out은 눈에 띄다야. 눈에 띄다. 그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눈에 띄는 것. 한 번 더. 누구에게? 우리에게 눈에 띄는 것을 뭐해서? 바탕으로 한다. 근거로 한다야. 다시 생각해보면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어? 나한테 눈에 띄는 걸. 나한테 눈에 띄는 걸. 내 눈에 들어오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이 사건을 뭐한다? 이해하는구나. 해석 됐어요? 도끼 이렇게 하는 거야. 단어 하나하나만 외우지 말고 써먹어야지. 논리 찾아야지. 쌤이 방금 얘기했잖아. be based on 뒤에 나오는 명사가 핵심이라고. 그럼 이거 써먹어야죠.
우리에게 눈에 띄는 것을 써먹어야 되는데 이거 왜 나왔어? 우리에게 눈에 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뭐 한다? 첫 번째 주제문 소재 뭐 한다? 사건을 선별적으로 이해한다. 끝. 그게 주제문. 쓰세요. 방금 내가 설명해드린 거 있죠? 그걸 한국말로 정리하시라는 거야. 한 번 더 해드려요. 우리는 뭐 한다? 문장으로 쓰시는 거야. 우리는 뭐 한다? 우리에게 눈에 띄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혹은 근거로 하여 뭐 한다? 사건을 선별적으로 이해한다. 적었습니까? 방금 여러분 적은 해석을 가지고 그리고 쌤이가 살짝 볼던 be likely to라는 단어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영어로 문장을 만들어 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한번 써봅시다. We are likely to까지는 돼요. 그 다음 뭐 하면 되겠어? 해봐. Interpret, 그죠? Interpret, 그대로 써볼게요. Interpret, 해봐요, 그 다음에. Event selectively, 까지는 써왔어요. 그럼 우리는 사건을 선별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되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뭘 사용하여? 뭘 근거로 하여? 쌤이 눈을 살짝 바꿔볼게요, 이제. 쌤이 여기다 using을 한번 써볼게요, 쌤은. 물론 여러분들이 하던 것처럼 based on 써도 괜찮아요. 내용적으로는 쌤 봤을 때 이걸 써도 괜찮을 것 같아서 쓰는 것 뿐입니다. using은 뭐뭐를 사용하여 라고 해석을 하겠죠. based on을 쓰게 되면요. 뭐뭐를 근거로 하여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 뭘 쓰면 돼요? 우리가 얘기했던 what 이어서 가볼게요. what seems to us to stand out이죠. 이렇게 써보면 여러분들이 방금 썼던 주제문하고 내용이 얼추 맞을 거야. 맞죠? 근데 너무 길어.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갑시다. to stand out 부분이 핵심어인 것 같으니까.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거.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봐요. 눈에 띄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아. 눈에 띄는. 눈에 띄는이라는 단어를 가진 뜻을 가진 형용사가 있어. 그게 뭐였을까? 눈에 띄는. 잘 봐요. conspicuou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단어면 안 돼요. 이게 눈에 띄는이라는 단어야. 또 하나. 이건 알걸? noticeable. 많이 봤죠? 왜냐면 notice가 알아차리다 뜻이었으니까 noticeable, 눈에 띄는이라는 뜻이라고 했어. 이게. 그 눈에 띄는, 눈에 띄는이라는 뜻이야. conspicuous, 눈에 띄는이에요. 그럼 쌤은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What seems to us to be 형용사를 써서 쌤 올까 문법 할 때 있죠? To be 아이고 이거 써볼게 conspicuous 이렇게 쓰면 어때요? 내용 달라지지 않았죠? 내용 그대로잖아요. 너희 학교가 이렇게 내는 거야. 선생님들이 내용 갖다 해석했다고 했죠. 그 얘기는 무슨 말? 난 내용 갖다 안 바꿀 거야. 근데 단어를 몰랄지는 몰라. 그러니까 그 준비는 네가 해.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죠? 아, stand out 나왔으니까 참 이거 얘기해 줘야지. outstanding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이게 눈에 띄긴 띄는 건데 왜 눈에 띄는 거냐면 야, 다 봐봐. 연습해. 기억해봐. 봐봐. 이렇게 얘기해봐. 육상에서 100m 달리기를 개주를 쫙 해. 개주가 아니라 육상 100m 달리기 시합을 해. 근데 한 놈이 미친 듯이 우사인 볼트처럼 미친 듯이 튀어나가. 눈에 띄어 안 띄어? 그게 아웃스탠딩이야. 그 모습이. 한 놈만 미친 듯이 뛰어. 나머지는 고만고만한데 한 놈만 미친 듯이 우사인 볼트처럼 엄청 빨라. 그럼 걔만 스포트라이트 밟고 아냐?
그게 아웃스탠딩, 원래 뛰어난이란 뜻이야. 원래 기본 뜻은요, 뛰어난이 맞고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이에요. 근데 쌤 이 절 단어로 적어준 이유가 뭐냐면 stand out이잖아. 말 그대로 바깥으로, 아웃이 바깥쪽이니까 바깥으로 튀어서나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다 앉아있잖아요? 이 중에 얘가 혼자 서있어봐. 그러면 튀어나와있지. 그게 stand out이야. 그림 이해됐지? 그럼 stand out이라는 단어를 활용을 해서 형용사로 바꾼 뭐냐? outstanding이야. 그럼 내용상 맞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뭐로 보이는, 어떻게 보이는 거? 눈에 띄는 거. 자기들 눈에 띄는 증거겠죠. 자기들의 눈에 띄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뭐 한다? 이 사건을 해석하고 이해한다. perceive가 인식하다, 지각하다라고 했죠. 그것도 이해하다가 되거든. 그러면 쌤이 여기다 interpret을 썼잖아? 요걸 썼잖아? 단어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바꿔볼게요. 요건 적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 쌤 어떻게 단어 바꾸는지. 사람들은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사건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잖아. 그 이해하다의 단어를 어떻게 바꿔도 되겠어? 동사 perceive 바꾸면 이상해요? 안 이상하죠? 그 다음 또 하나 볼게요. grasp. 무슨 뜻이죠? 쥐다 잡다의 뜻이 첫 번째지만 두 번째 뜻이 이해하다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얼마든지 단어를 바꿔낼 수 있습니다. 내용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포인트 알겠어? 선생님 그럼 저걸 언제 다 공부합니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리 무기를 갖고 있는 거야. 난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 중에 뭐 하나만 걸려라. 난 다 맞출 거야. 이게 공부야. 이게. 어?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달달달 글자 싹 외워가지고요. 나는 여기 있는 지문 통째로 통암기해버릴 거야. 글자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똑같이 나왔냐고. 안 나왔잖아. 그래서 그게 의미 없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보여드렸죠? 그럼 빨리 바꿔. 무조건 지문에서는 주제문을 찾는 연습을 하시고 그 주제문을 힌트를 찾는 단어를 선생님 말해드렸어요. Based on,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리고 한 지문 안에 주제문은 보통 적어도 두 개, 많으면 세 개를 보여줍니다. 그럼 그 주제문들이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관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거거든? 해석해보면 물론 글자는 다르죠. 근데 읽어보시면 얘가 같은 내용이네. 출제자 입장에서는 너희들한테 힌트 1, 힌트 2, 힌트 3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 힌트들을 조합을 해서 논리적으로 맞출 수 있겠니? 이걸 물어보는 게 독해 지문의 원리예요. 그 원리를 알겠다면 여러분들은 거꾸로 학습할 때, 공부할 때 뭐 해야겠어? 그 원리를 찾아야죠. 그걸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단어, 뜻, 해석, 내용 이것만 공부하면 헛다리 짚는 거야.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라고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가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아무데나 논리적으로 아무 일도 없는 지문을 갖다 시험 문제 내겠습니까? 그럴 리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 학교는. 그다음 잘 봐. However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however 들어갔으면 쌤 뒤집는 거 아닌가요? 자, 잘 들어. 역접어가 나오면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앞 문장을 통째로 다 내용상으로 뒤집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뒤집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할 수 있냐면 강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접어가 등장했어? 그러면 이제 습관들이 있어. 뭐 하냐면 역접어가 등장했잖아? 끊어놓으시고 지금까지의 내용을 써머리 하세요. 빠르게. 지금 써머리 했거든 너희가? 써머리 뭐였죠? 방금 해보니까? 우리는 무슨 경향이 있어? 요거 가지고 눈에 띄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사건을 개별적으로, 선별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더라. 끝났죠. 한 문장으로 끝났잖아. 그런데가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물론 대부분은 however 뒤에 있는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죠. What seems to us to be standing out? 지금 살짝 바뀐 거 눈치채야 돼. seem이라는 동사는 그대로 썼는데 아까는 to 부정사를 보호로 썼죠. 이번엔 어떻게 바뀌었나요? 형용사로 바뀌었다는 거 눈치채야 돼요.
보이세요? 지금 문법적으로 to 부정사가 보여줬잖아. to be 형용사 쓸 수 있다고. 기억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standing out을 다른 단어로 한 번 더 바꾸면 뭐겠어요? 아까 우리 썼던 거. 이것만 써볼게요. 이 단어가 좋으니까. conspicuous.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잖아. 선생님들이 가르치는지 많이 하죠? 그러니까 가로 왜 치냐? 주어란 얘기야. 여러분들은 받아쓰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선생님들 가로 왜 쳤지? 알고 적어야지. 이게 주어야. 명사절 주어. 그래서 아 얘가 주어절이고 명사절이구나 이해하시고요. 동사 어디 있어요? may be 보이세요? 물론 may well be지만 그러면 비동사에 집중해 볼게요. 그리고 be related to 보이세요? 이거 나온 주제문. 그래서 봐봐 이해해 보자. 논리적으로 해보세요. 주어 be related to 명사 나올 거 아니야. 이거 해서 어떻게 하니? 주어가 뭐뭐와 관련이 있다. 그죠? 주어가 이 명사와 관련이 있다잖아요. 우리가 보통 얘를 A라고 표시하고 얘를 B라고 표시한다면 A가 B와 관련이 있다 뜻이잖아. 얘하고 같은 의미를 가진 것들이 뭐 있냐? Be connected to 하면 어때요? 혹은 with를 쓰면? 내용 다릅니까? 같죠? 뭐뭐 연관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관련되어 있다, 같잖아요. 보이시죠? 주제문이야. 그러면 우리 제일 중요한 정보가 지금 우리에게 눈에 띄는 거잖아. 무엇이 그럼 우리 눈에 띄는 건데 우리에게 눈에 띄는 것을 근거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사건을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에게 눈에 띄는 게 뭔데? 나한테 뭐가 눈에 띄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What seems to us to be outstanding? 우리에게 눈에 띄는 것은 얘랑 관련이 있다. 내용적으로 생각해봐. 얘랑 관련이 있다. 라고 얘기했으면 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관련된 게 뭔데? 라고 했더니 our, 소유격, 선생님 써드릴게. 한, 정, 어죠? 문법적으로 보면 소유격 한정어잖아. 소유격의 짝이 누구냐? 명사잖아. 근데 보니까 goal,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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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명사면 병렬구조잖아. 그지? 그럼 뒤에 것만 보자. 마지막 것만. 그럼 our current demand of the situation이에요. current 뜻이 뭐죠? 현재의, demand는 수요, 뭐 요구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한 현재의 수요 요구와 관련되어 있다? 해석을 해보니까 해석은 됐는데 뭔 말이요? 모르겠죠. 그래서 하이픈 보여드렸어요. 하이픈이 왜 나왔어? 앞에서 나왔던 것과 동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current demand라는 명사와 하이픈의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눈에 띄는 것이었지 이거. 우리에게 눈에 띄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어? 그 상황에 대한 뭐뭐에 대한 해석하세요. 그 상황에 대한 현재의 수요 라고 해석했거든? 추상적으로 표현했죠? 대체 뭔 말이야 이거? 읽어보니까 하이픈 해석할 때 즉 다시 말해서 라고 해석해요. 즉 다시 말해서. 즉 다시 말해서 with a hammer in hand 손에 방치가 들려져 있으면 everything looks like a nail 모든 게 뭐처럼 보여? 모든 것들이 뭐처럼 보인다 라는 얘기야. 뭔 말이냐면 얘가 꼬맹이고 어린아이야. 자, 얘 손에 망치를 쥐어줘봐. 생전 처음 망치를 손에 쥐었어. 그럼 뭐하고 싶겠어? 때려, 이게 하고 싶을 거 아니야? 망치질 해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 모든 것들이 다 뭘로 보이겠어? 망치질 하는 것들로 보일 거란 얘기야. 지금 현재 상황이 어땠죠? 내 손에 망치가 들려있는 상황. 내 손에 망치가 들려있으면 모든 것들이 뭐해 보여? 내 눈에는 망치질 할 것들로 보인다는 얘기야. 그게 뭔데? current demand죠. 상황에 대한 현재 수요 요구 그게 뭔데? 내 손에 지금 들려있는 상황, 내 손에 들려있는 거,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이겠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hammer가 뭐예요? 망치가 상징하는 바가 뭐야?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해머를 정리하세요. 망치가 뭐다?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해머예요. 그러면 our hammer 보세요. be related to our hammer 해석할 건데 우리가 뭔가 hammer를 다른 단어로 바꿨습니다. 내용적으로 어떻게 바꿨죠?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해서 다시 바꿔봐. 누구에게? 우리에게 눈에 띄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겠다.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그게 주제입니다. 모든 것들은요,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갤탭을 살까, 아이패드를 살까 고민을 하고 있다고 쳐봅시다. 고민돼요? 그러면 내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 애들이 혹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뭘 가지고 다니나 한번 쳐다보면, 내 눈에 만약에 너가 마음속에 아이패드를 좀 염두에 두고 있어. 그쪽으로 기울었어. 많이 기울었어. 아직 지르지 못했어. 선택을 못했을 뿐이야. 최종적인 결정만 남으면 돼. 클릭만 한 번만 끝나는데. 그럼 너 주변에 사람들이 태블릿을 뭘 들고 있나라고 싹 쳐다봤을 때 사람 눈에 너 눈에 뭐가 보이겠어? 아이패드 들고 사람만 보여요. 그런 경험 있죠? 그럼 이게 선택이 옳은 거네. 라고 합리화를 시키죠. 이해 되세요? 그거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근거로 해서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선별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다. 이해됩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 그래서 문제 읽어볼 건데 This 키워트인데 키워트 뜻이 뭡니까? 문구죠. 인용어구. 이러한 인용어구는요. 하이라이트가 동사인데 동사인 하이라이트는 뜻이 뭡니까? 강조하다예요. 강조하다. 여러분 강조하다가 emphasize 있는 거 아시죠? stress도 있어요. stress 강조하다요. highlight, stress, 강조하다, 동의합니다. underline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자, 강조하다 정리하면 emphasize는 많이 아실 거니까. stress, underline, underscore, highlight, 다 강조하다. 비나면은 of selective perception. 자, 선별적 인식 지각이라는 뭐뭐라는 현상. 자, 국어로 연습해봐. 이게 현상이란 뜻이야. 현상. 그러면 뭐뭐라는 현상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비나면은 of 명사하면 뭐뭐라는 현상입니다. 해석할 때는. 알겠어요? 그래서 단어를 외우실 때 비나면 너만 외우지 말고 비나면은 of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뭐뭐라는 현상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럼 이 인용어구는 뭘 강조한다? 선별적인 인식 또는 지각이라는 현상을 강조한다 라고 해석을 했으면 뭐에 관한 얘기야? 이게 바로 뭐야? 지금 여기까지 한 내용이 뭐야? 이게 바로 선별적인 인식이야. 이게 선별적인 인식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selective perception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우리 구경했게? 여기서 봤잖아. 요거죠, 요거. 보시면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결론이잖아.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게 신나게 떠든 게 뭐다? 이게 선별적인 인식 지각이라는 얘기야. If we want to use a hammer, 망치는 안 해요? Then, 우리가 망치를 사용하고 싶어 하면, then, 그러면 the world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이 뭐처럼 보이기 시작할까? Look as though it is full of nails. 마치 뭐처럼 보여? 이 때려잡을 것들로, 그지? 망치질할 이 멋들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겠죠. 즉, 우리 인간들은 뭐를 근거로 판단한다? 뭐를 근거? 근거가 중요하지. 뭐를 근거로 판단한다? 자, 거꾸로 쭉쭉 올라가 봐요. 일단 첫 번째 힌트. Current demands of the situation. 즉,
그 상황에 대한 현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수요를 근거로 해서 하는 건데 잘 모르겠죠? 첫 번째 힌트긴 하지만 잘 모르겠죠? 그 두 번째 힌트 봐보세요. 우리에게 뭐 한 것? 눈에 띄는 것. 나에게 눈에 띄는 것을 근거로 하여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한다. 그게 주제문 되시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 질문. 정답은 3번인데, 그래서 보이세요. intend to do 나왔죠. intend to 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의도하다, 작정하다 뜻이에요. tend to하고 달라요. 자, 그럼 우리가 뭐 하려고 한다면, intend to 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한다, 뭐뭐 하려고 한다 해석합니다. intend to 부정사. 우리가 뭐 하려고 한다면, to do something in a current way, certain way인데, 특정한 방식으로죠. 이 특정한이라는 단어는 certain은 specific. 동의어니까 특정한. 만약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으면 전 세계, 우리 주변에 있는 세계가 뭐처럼 보이기 시작할 거야? 내가 원하는 것들로, 그 상황에 맞는 것들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아이패드를 사고 싶으면 내 주변 사람 전부 다 아이패드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이해 됩니까? 특정한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 나는 아이패드를 사고 싶은 방식으로 행동을 해. 그러면 내 주변 인간들 모두가 다 뭐 갖고 있어? 다 아이패드 갖고 있을 거야. 엄마, 주변에 다 아이패드밖에 안 사. 이런 식으로. 해석 됐었어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라고. 나머지 보기들도 연습 한번 해볼 건데 1번 봅시다. 일단 be willing to 동사원형 아셔야죠. be willing to 동사원형 뜻이 뭐였지? 기꺼이 뭐뭐 하다잖아. 근데 on이 붙었으면 기꺼이 뭐뭐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다르게 바꿔보면 쌤이 이 단어 기억하라고 했죠. Be reluctant to. 마지못해 뭐뭐 하다. 이게 be unwilling to 하고 동의합니다. 마지못해 뭐뭐 하다. 쌤이 이거 알려줄 때요. 같이 공부하시라고 했어요. 이렇게요. Be forced to 동사원형하고 같은 뜻이 바로 얘다. 그럼 be forced to, be reluctant to, unwilling to 다 같은 말이야. 마지못해 뭐뭐하다거든? 그럼 만약 우리가 마지못해 stand up 뭐하려고 하면 눈에 띄려고 한다면 그 뜻이에요? 아니죠. 내가 원천에 눈에 띄려고 했어? 그런 내용 없어 여기선. 절대 답 찍으면 안 되지. 2번 make our effort meaningless인데 우리의 노력을 몇 형식이에요? 목적어, 형용사. make, 명사, 형용사 보이죠? 몇 형식이야? 5형식이야. 우리의 노력을 뭐하게 만들어? 의미 없는 이제 meaningless는 의미 없는 의미 없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 내용 아닌 것 같고요. meaningless의 반대말이 뭘까? meaningful이에요. 적어놓으세요. meaningful. meaningful은 의미 있는 이란 뜻입니다. 의미 있는. meaningless의 반대예요. meaningful. 자, hope이란 단어는 셈이 3형식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늘 했습니다. 3형식밖에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장 따로 이렇게 가르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명사절이겠죠. 허브 이해되세요? 모르면 말씀하세요. 얘기해 줄게요. 이해됐습니까, 이거? 오케이. 그러면 others는 다른 사람들 대명사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have a viewpoint인데 viewpoint의 동역과는 뭐라고 했죠? perspective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관점을 가지고 싶기를 원해요. 관점을 가지길 바래요. 그다음 봐봐. 잘 봐. 잘 봐. 명사로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지? 문법하는 거 배워봐.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고 보입니까?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고 보이죠? 그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한다고 아까 했잖아요. 그러면 viewpoint similar to ours니까 ours도 마찬가지 바꿔야지. 소유대명사는 두 단어로 바꿔봐. our point of view겠죠. 그럼 우리의 관점과 유사한 비슷한 관점을 가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야. 다시 한번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관점과 우리의 관점과 유사한 비슷한 관점을 가지기를 바란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이게 4번 보기야. 5번 보기. A way of thinking. 이게 뭐죠? 사고방식이에요. 해석하세요. A way of thinking. 사고방식입니다. A way of thinking. 사고방식. 만약 우리가 사고방식을 가지고 싶으면 이건 어떤 사고방식이냐 부연 설명 나오겠죠? 항상 부연 설명 수칙 하시고요. 어떤 설명인데, 어떤 건데? 보니까 어떤 사고방식, that is accepted by others인데, accept 뜻이 뭐였죠? 받아들이다 뜻도 있지만 수용하다 기억하라고 했죠. 수용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는, 수용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싶다면? 정리하셨어요? 수용하다라는 단어는 쌤이 어떤 의미로 받아 해석하라고 했지? 수용한다. 수용한다. 내가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들인다.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한다라는 건 100% 마음에 들진 않지만 받아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의해서 수용 가능한 사고방식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의해서 용인될 수 있는, 이해되세요? 다른 사람 이 정도, 아 그래 저 정도까지 참아줄만 해 라고 할 수 있는 정도 있지. 그 뜻이 액셉트예요. 이해되셨어요? 요즘 우리 아파트 사니까 층간소음 예민하고 민감해요. 근데 주말이고 낮 시간에 좀 위에서 꽁깡꽁깡 된다. 그 정도는 이해할 만하죠. 근데 밤 11시, 12시, 1시 그러면 미치겠지. 그건 acceptable이야? 아니죠. accept는 그렇게 쓰는 거야. 내가 그 상황, 그래,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하면 acceptable이 되는 거고.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겠어? 그럼 unacceptable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accept 의미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야. 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